안녕하세요. 지파 누나입니다. 금정역 변화를 기다리셨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의 오랜 기술력과 시공력에 서해종합건설의 주거문화를 더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조성됩니다. 안양, 군포, 의왕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군포 프리미엄의 최중심을 누리는 특별한 입지입니다. 1호선, 4호선 금정역 도보로 가능하며 GTX-C 노선 추가로 광역 트리플 역세권이 완성되고 향후 인동선 호계역까지 신설된다면 향후 4개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기대됩니다. 단지 앞 경수대로 흥안대로로 자동차 버스 노선이 많아 편리한 교통망으로 출퇴근이 편안하겠습니다. 안양, 군포, 우왕 3개 지역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으며 금정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 안심 교육환경 프리미엄 또한 누릴 수 있어 자녀 있으신 분들께 큰 메리트로 다가가겠습니다. 가까운 공원도 물론 있습니다. 안양천 수변공원이 가까워 나들이 장소로 딱인데요. 우리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45층, 8개 동 총 1072세대로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맡아 공급됩니다. 전용 59, 76, 84, 95로 소형에서 대형 평형대까지 다양한 타입을 제공해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지 안에 다채로운 공원 녹지, 어린 자녀들을 위한 놀이공간, 단지 산책로로 쾌적한 단지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선호도 높은 포베이 위주 설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럼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76A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76A타입에도 신발장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반대쪽에 현관 팬트리 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진 보관하시기에도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쪽으로 와보면은 이제 디지털로 해서 이제 스마트 스위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 뭐 엘리베이터, 호출, 가스 차단 다 가능하고 유성 옵션이지만 중문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안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실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쪽에는 팬트리 룸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휴지라던가 뭐 이런 거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청소기, 부피 큰 물건, 캐리어 다 넉넉하게 보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76타입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뭐 현장들 가보면 76타입 조금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웬만한 84타입만큼 넓게 뺐기 때문에 여기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실 사이즈도 TV 아트월 소파 벽면포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가시거리도 굉장히 충분하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이쪽에 위치할 거고요. 그리고 조명도 잘 들어갈 예정입니다. 뒤쪽에 보면은 창 통창으로 마련되어 있고 저희는 45층 높이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고층 올라가시면은 뻥 뚫린 뷰 평생 누릴 수 있어요. 자, 반대로 돌아서 이제 주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모델하우스니까 굉장히 너무나 예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장식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벽이 설치가 될 거지만 이왕 네, 이사 한번 하는 거 이렇게 예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홈카페처럼 꾸며놓으면 완벽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식 탁종도 놓으시고요. 냉장고는 2대에서 3대 정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구조는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 조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도 조리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소형 가전도 곳곳에 콘센트가 있으니까 편하게 위치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벽체도 광폭 타일로 마련될 거고요. 당연히 환기창 들어갈 겁니다. 자, 뒤쪽에 보면은 이제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도 위아래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 공간 여유 있으니까 재활용품도 이쪽에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이 정말 뭔가 따뜻하면서도 딱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침대만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확장이 물론 들어갔지만 드레스룸도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하신다면 공기청정기도 위에 천장형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 옆에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어요. 기본 옵션으로 빨래 건조대가
들어갈 거고요. 청소 스프레이건도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상 옵션. 자, 뒤쪽으로 제가 이게 76 타입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드레스룸을 이렇게 길게 뺐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 좀 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확장이 들어갔지만 이 정도로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면 굳이 방 하나를 이렇게 드레스룸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뒤쪽에 환기창까지 있기 때문에 습기나 곰팡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사이즈 넉넉하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샤워 부스로 분리해뒀습니다. 부부 욕실인데 수건 수납함도 넉넉하고, 안방 욕실에서도 뭐 물론 아까 스마트 스위치처럼 다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기능 들어가 있어요. 네, 중간 방입니다. 저도 막 편집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중간 방 나만의 서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사이즈도 완벽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쪽 방에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성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침대, 책상, 책장까지도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각 방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디지털 스마트 스위치도 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 나쁘지 않죠. 우리 자녀방으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녀방으로 만약에 준다고 하면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붙박이장 마지막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네, 욕조 설치 안쪽에 되어 있고요. 수건 수납함도 넉넉합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메인 욕실까지 다 잘 꾸며놨어요. 지금까지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76 타입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타입이 5호 타입부터 9호 타입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금정역 이 푸르지오 현장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뭐 촬영부터 해서 손님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상담번호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방문하시려면 꼭 예약이 필수니까 이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